저녁 시간 깡통 시장을 찾은 혜주 씨 뭘 사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보다 좀 큰 것도 있어요. 근데 큰 거 안 하시더라. 딱 요게 좋아. 낫죠? 빨간 거보다 낫죠? 편하네. 그것도 이쁘죠? 이렇게. 그거 봐요. 이런 거면 이미지 같은 게 소름이 참 잘 어울려요. 자주 오다 보니 혜주 씨를 너무 잘 알고 아끼는 사장님. 혜주 씨의 깜짝 매니저로 변신합니다. 앞으로 많이들 사랑해 주세요. 뛰는 사람만 뜨는 게 아니고. 너무 화려한데. 뭐 하고 있어? 이거. 시장엔 혜주 씨를 잘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어울리긴 하는데 옷이 바지가. 이게 오토바이 색깔이야. 가수 이름 뭐예요? 우리 딸도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했어요. 머리. 혜주 씨를 몰랐던 사람도 네. 한번 보면 바로 혜주 씨의 팬이 됩니다. 잘하시겠는데 내가 오늘 가서 당장 들으면 구독 눌러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딱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수 혜주고요. 부산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띄워줘야 제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부산입니까? 네. 그럼 내가 많이 구독 눌러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히트 많이 해가지고 네. 저희들을 지금 너무 장사도 안 되고 우울한데 좀 활력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혜주 씨가 시장에 오나 봅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누군데 이리 반갑게 인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웬일이래? 잘 지내셨어요? 웬일이래? 오라버님이와 그거잖니. 무명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만세 할 수 있어. 늘 응원해 주시고. 그러게. 그래, 어쨌든지 벗어나야지. 그래, 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네네네. 나 분명히 확신해. 네. 화이팅이야, 화이팅. 내가 도와주시잖아. 이리 예쁘고 말이야. 이리 멋진 우리 혜주를 누가 놔둔데, 이리 가만히. 좀 안 데리고 가고. 저 서울이 걸리고 좀 데리고 가좀 덮어서. 좋은 일이 있으시니까. 아, 있지, 이제. 맛집으로 소문난 이곳. 혜주 씨가 맛있게 먹고 여기저기 자랑해준 인연으로 사장님은 혜주 씨의 찐 팬이 됐습니다. 어머 은하, 아니 어쩐일이고 여기에? 아, 저 아까 나포동 잠깐 왔다가. 도처의 팬입니다. 웬일이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우리 가수 혜주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네. 어려운 걸음 하셨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요즘 잘 되고 계시죠? 네,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우리 참 부산에 참 늘 유명하고 네. 우리 그 고객들에게 네. 너무나 이거 해주신 우리 혜주님께 우리 팀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요. 네, 아, 팀장님. 요 유명하신 분이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이고. 박수 한번 치자! 예. 아이고, 매번 이 50자만 또 일한다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잘 몰라서. 예, 예. 어떤 가수입니까, 선생님? 아, 혜주님 가수 몰라요?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제가? 참 우리 가수보다도 우리 그 실생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진솔되게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에, 저도 뭐 노래를 그 혜주님 노래를 참 좋아하고 네. 이렇습니다만은 혜주야 혜주야 먹어라 우리 혜주 많이 먹어라. 와, 진짜 언제나 멋져 언제나 이뻐 볼 때마다 아유, 많이 먹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묶고 가이드 힘 빵 내고 이제 서울로 쳐들어가서 낫대를 뽑는 거예요. 그냥 이제 무대를 박수를 해야 돼. 완전 모더리 모더리 소리 부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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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요? 빨리 이거 묶고 빨리 네. 네. 세상 모든 곳이 이곳만 같다면 정말 살맛나겠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가슴 따뜻해지는 곳. 혜주 씨가 깡통시장에 온 이유를 알겠습니다. 반가워요. 어머 세상에. 저를 알아보시네. 아니 그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혜주 씨 무명 가수 맞나요? 하나 둘 셋. 다시 찍을까요? 하나, 둘, 셋.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늦은 밤, 혜주 씨가 작은 선물을 들고 스승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 아, 네. 고마워. 30년을 물을 안 줘도 살아요. 아, 그래. 아, 촉촉하네. 네, 이거는. 아, 이런 게 또 있구나. 네. 쌤,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곳이 오히려 더 낫겠다. 공기도 정화도 되고. 그래, 이게 수명이 30년이라고 그러는데, 네. 얘가 30년 살 정도만 내가 살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자. 그지 뭐, 100살 산다는 그쵸? 얘기인데. 혜주 씨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첫 앨범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 박대박 선생님. 혜주 씨의 사연을 잘 알기에 어느 제자보다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그 신받는다고 내린 굿 행거를 나한테 보내줄 때 참 내가 가슴 많이 아팠어요. 좀 울적에 울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런 세월이 또 지나서 이제는 또 그런 곳에 벗어나서 또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좋죠. 50년이 넘은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 노래라는 게 금방 하루아침에 떠지는 건 아니야. 네.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네. 국민을 대변하고 또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서 좋은 가수가 되거라. 네. 저는 선생님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열심히 잘하고 네. 언제든지 건강하고